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짧은 말씀이기에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십니까? 아, 그 아멘의 진심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십니다. 예, 겁주는 것 같은데 겁먹지 마시고요. 예, 오늘의 말씀 주제를 일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범위를 설정해놓고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면 감사라는 주제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지가 않거든요.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과 범주 속에서 이 감사라는 키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설교의 끝까지 말씀 한 문단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아, 이제 지워버리지 마시고 항상 머리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선 먼저 보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주제를 개인 영성의 범위를 좀 넘어서 공동체적 영성의 범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 혼자 안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함께 안전한 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개인 영성의 범주를 좀 넘어서 공동체적 영성의 의미로 바라보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특징짓는 여러 표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는데요. 바로 피로사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피로사회 들어보셨나요? 처음인가요? 네, 그럼 오늘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로사회, 피로사회라는 말은 피로도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여러분께서 느끼는 가장 많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참 감사하다.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로를 향한 시비, 서로를 향한 파괴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픔을 더 많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TV를 안 틀어요. 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미디어와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희노애락, 시누아일러라고 하는데요. 희노애락을 사람이 경험하는 일상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렇다면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일상의 감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저희 방식대로 표현한다면 바로 거두절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인 즉 머리와 꼬리가 잘려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희노애락을 거두절미하면 남는 것이 뭐가 남습니까? 노와 애가 남는 거예요. 뭐가 잘렸습니까? 희락이 없는 겁니다. 머리와 꼬리가 잘려서 희락을 잃어버린 우리 일상의 감정 속에서 가장 많이 경험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분노와 슬픔밖에 없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극단적인 분열과 분노의 정서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편한 마음으로 나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모습은 그렇지 않는데 제가 보건대 그 마음에는요 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대 잡으면 대부분은 그 화가 표출되거든요. 그 작은 공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롭게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화가 나 있을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파서 화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배고픈 사람이 계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빵은 제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화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은요. 그럼에도 화가 많은 이유는 삶에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없어서 분노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위로를 찾아볼 수 없어서 화가 났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화가 난 피로사회를 여러분과 저는 면제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위로가 없어서 피로가 너무 쌓여있는 사회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 혹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뭘까? 피로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 고민했을 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가요? 네, 감사. 감사의 문자적 의미를 1차적으로 살펴보므로 함께 어느 범위에서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 두 글자죠. 네, 두 글자인데 첫째 글자는 뭡니까? 감. 그 다음 글자는요? 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느끼다. 즉 무엇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느꼈으면 우리는 그 느낀 바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라는 의미는 내가 느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반응을 해줄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마운 상황을 느끼면 우리는 사, 즉 고마움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전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느껴야 된다. 무엇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 혹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해줘야겠다. 이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와 마음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미 답을 주었죠. 희노애락 중에서 희락을 거두절미해버리고 남는 것이 애와 노라고 했습니다. 즉 분노와 슬픔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분노와 슬픔을 절대적인 감정으로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뻔합니다. 뭘까요? 정확히 미움과 폭력 그리고 파괴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동의가 되나요? 왜냐하면 눈에 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성도로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서 눈에 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회가 피로사회로 하는데 피로한 이 세상 어떻게 치유받을까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피로한 이 세상 예수님의 피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와, 너무 고수 아닙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로한 세상 사실 제가 찾아낸 건 아니고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을 이렇게 책 제목은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너무나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로 치유받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함이 있으신가요?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피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해결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로한 이 세상 예수님의 피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보혈의 위로,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전달할 사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줬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시대를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사명은 저는 또 네 글자를 해드릴게요. 사실 시리즈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 네 글자는 남을 거예요. 그게 뭐냐? 순망치한입니다. 뜻인즉 입술이 망하여 없어지니 이가 너무 시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순망치한 입술이 망하여 없어지니 이가 너무 시리다 연관지어서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과 이는 서로 소중한 존재임에 분명하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몸이라면 오늘의 세상이 춥고 어두운 곳을 세상의 탓으로만 돌려도 안 되겠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전략이 많아요. 저는 손자병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한두 개 읊어드릴까요?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중 가장 큰 성공이 뭐냐?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것을 보급화시킨 것입니다. 고급화 전략이 아니라 보편화 전략인 것이죠. 나만 괜찮으면 됐어.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시킨 게 오늘 세대의 사탄의 전략 중 가장 성공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좋아서 괜찮은 세상은 없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순망치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입술이 망하니 누가 시리다고요? 이가 아니라 내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리다. 세상이 이 꼬라지 이 모양으로 없어지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이들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외롭거든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성도로서 복음을 전달해야 할 이야기를 만들어낼 상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망치 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 너무너무나 부담된 이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운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기억하시고 그 피로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피로 치유하기 위해서 전달자가 되어주는 은혜를 살아내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척박한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간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척박한 초대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또 원어를 살펴보니까 어렵습니다.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유카리스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글자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뒤에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감사히 여기다 하는 뜻이 있는데요, 혹은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겐 누가 있습니까? 망하면 안 되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감사함으로 받는 게 더욱더 유익한 것이죠.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더욱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이웃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바울이 이 요청을 한 깊은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비우호적이었던 이 이웃들과 관련된 말이다, 요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실은 이 요청은 개인의 영성의 쾌락, 만족감에 멈추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은혜로 품어야 했던 사람들, 그러나 너무나 비우호적이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청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요청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인 것이죠.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서신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 이 많은 환난을 초래했던 원인 제공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이 믿음으로 품어야 했던 비우호적인 이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렵습니까? 보통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져왔던 이 많은 환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상황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어갔던 비우호적인 이웃들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요청은 비우호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라는 바울의 요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버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웃으로 머물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이때쯤 되면 아 나한테 버거운 이웃은 누굴까? 아 모모 사람 너무나 버거워. 아 생각하기에도 끔찍해. 근데 목사님은 이제 말씀하기를 비우호적인 사람들이어서 품기에 너무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시엔자이 너 사랑하고 섬기라는 요청이 바로 이 말에 담겨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비우호적인 이웃들을 두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갈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 이 타락한 죄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주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가장 상식적인 마음이죠. 너무나 힘들어. 품을 수가 없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주님 이해하시죠? 예, 저는 많이 이렇게 합니다. 둘째, 너무 버겁지만 우리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런 즉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히 받자. 그리고 최선 다해 사랑하자. 이 이웃에 대한 갈등을 두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첫째, 버겁다. 무시해도 돼. 둘째,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자. 사랑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선뜻 후자를 선택하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왜? 범사니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어떤 제한된 선택되어진 인물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쉽겠습니까? 지금 저에게도 생각하면 여러모로 전화 한 통 하기가 껄끄러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정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나의 상식과 상황을 초월해서 은혜로 허락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심지어 돌을 든다 던지기까지 하는 사람들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나의 이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죠. 몇 년 전 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위 3D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지금 생각하니까 행복했던 겁니다. 그 당시는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저는 공동체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중국어로 예수아이니.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환영에는 큰 대가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터득하게 되었어요. 이유인즉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요. 여러분 외국인들 향해서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벙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만 가면요. 말할 줄 아는 벙어리로 살아가면 합니다.
그 슬픔을 아시죠? 그 외로움을 아시야만 합니다. 한국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신분상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올 때는 이분들이 한결같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무더기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병원 가야만 합니다. 목사님, 월급 받아주세요.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등등등등. 심지어 중국 분유 사태가 났을 때 분유 사달라는 부탁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뭘 경험했을까요? 평생 경험해보기도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보게 되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한두 번은 너무 좋았는데 진심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이 이웃들을 향한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를 찾아오는 분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그들의 얼굴에는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문제의 난이도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 가급적이면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낮을 것 같으면 가서 뭐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은요 벌써 이렇게 이마에 밭고랑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울했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보려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희 마음에 드는 강한 책망이 있었어요. 전도 설교 때도 나눴었는데 뭐 다른 방향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겠죠.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것은 너의 이웃의 관상을 보고 너의 이웃을 선택하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것은 너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을 관심하고 섬기라고 보내준 것이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이웃의 범위에서 위험 수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관상을 보고 다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심 가질 대상, 관심 가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보내준 모든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의 설정은 또한 무엇입니까? 얼굴 보고 이 사람은 굴렀네. 나의 이웃이 되기에 너무나 버거운 사람이야. 딱 보니까 아 관상 괜찮네. 내가 관심 가질 대상이 될 만해. 라고 설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범사에 감사라는 요청을 정확히 이해한 한국 순교자 한 분이겠습니다. 바울의 범사에 감사라는 요청을 너무나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별명이 있죠?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죠.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사님에게 많은 연약한 사람을 이웃으로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은 그 연약한 이웃들과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애양원 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기꺼이 이웃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목사님을 인해서 피로한 마음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회복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시사 목사님에게 더 복원 이웃을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자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원수 같은 이웃을 기꺼이 너무나 힘들고 갈등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과 같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이 올린 아홉 가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 아홉 가지 감사는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일곱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시죠? 일곱째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을 가장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내신 분이 손양화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 없는 이웃에 대한 포용과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이런 능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사님 안에서 원자탄처럼 터졌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감당해냈던 범사에 감사하라는 요청이라고 확신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삶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삶을 원자탄과 같이 사랑의 영광로로 만들어간 복음의 능력이 더 위대한 것이죠. 목사님이 원자탄 된 게 아니라 목사님의 인생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원자탄처럼 터졌기 때문에 비로소 목사님의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복음 이웃을 기가 막힌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원자탄이 작동 안 하면 고철덩어리입니다. 복음이 원자탄이라면 그 복음이 신자의 심령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양화 목사님이 위대했던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인생 속에서 작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본질이 위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보배처럼 심겨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원자탄처럼 터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비자발적으로라도 버거운 이웃과 기가 막힌 이웃이라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답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선택과 자아긍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비신앙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내 안에 이미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터지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이 터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가 막힌 인생에서 부흥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원자탄과 같이 터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아무런 쓸데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낱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먼저 위대한 사랑으로 품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그분의 품으시는 위대함,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철저함과 치열함을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면 저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이웃을 향해서 너는 괜찮아, 너는 안 되라고 설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구름 위에서 저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나는 것이죠. 일반 종교는 신이 신자의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신자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죄인 되었던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해진 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으로 아직까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이 우리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이 피로한 인생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험의 능력은 가주는 능력이지 보험의 능력은 너와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라고 거절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운 이웃들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찾아갔듯이 너도 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백두산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나요? 아, 나중에 제가 중국과 목회할 때 찾아오시면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에는 아름다운 천지도 있지만 풍채가 아주 굉장한 폭포도 있습니다. 폭포는 너무나 굉장한 파워를 자랑해요. 그 밑에는요, 웬만한 바위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많은 물과 높은 낙차가 만들어내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바위도 그 폭포 아래서는요, 부딪혀서 굴러나갑니다. 뭐라고요? 많은 양의 물과 높은 낙차, 그게 파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보내신 이웃들은요, 큰 바위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우리 집 그 조그만 아이들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강합니다. 몸은 작지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렇지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이 바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바위들아.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이웃들은요. 버거운 바위와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실력이 탁월하지 않아서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믿음의 고지가 가우디 높은 곳 고지가 더욱 높아질 때 그 높은 믿음의 고지에서 보험의 능력이 폭포수와 같이 떨어질 때 그 낙차로 인한 파워 때문에 그 어떤 바위도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웃이 너무나 완고합니까? 너무나 죄가 많습니까? 죄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을 품을 때 믿음의 고지가 충분히 높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은혜의 폭포가 너무나 적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보면 화밖에 안 나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웃마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에게는 아직 은혜가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창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와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바위를 굴러가게 하시어서 우리와 같이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기꺼이 모든 영혼을 품는 능력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다. 너무나 버거워서 헉헉대는 비명소리밖에 나지 않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폭탄을 원자탄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십시오. 그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지를 높여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떨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죄는 물러가게 되고 깨지고 온전한 회복과 사랑으로 임재하는 하나님 영광이 찬양 받으실 것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나만 홀로 안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함께 은혜 안에 안전한 것이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버거운 이웃 지금 기억하십시오. 누가 버거운지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복음이 터지면 가능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여 버거운 인생 나 혼자 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자탄처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작동 안 되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터져서
손양아 목사님처럼 기꺼이 그 한 인간을 사랑하는 아들로 품을 수 있는 위대함을 우리 모든 평범한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2절 부르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싸우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온맘 다해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인정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앞에 있는 바위와 같은 인생들 절대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 폭포수와 같은 인생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인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피로의 사회라고 불립니다. 오늘의 시대는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쳐있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비명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아픔 외에는 줄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홀로 두지 말고 사명감으로 품고 사랑하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없어 마음과 분노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이 땅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고 있는 우리의 신에 넘어 지쳐 있습니다. 건드리면 비명소밖에 나오지 않은 신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우리의 신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잡을 수 없어서 미움과 분노란 가득한 다른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으로 상하나 하게 하시고 그 안에 일부 갚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귀한 백성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보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보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만 괜찮으면 다 된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주가 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임마누엘, 즉 그들의 비명소리밖에 나지 않는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버겁죠. 그 어느 한 사람인들 만만한 존재는 없고 건드릴 때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인생 안에도 나의 계획이 있음을 너는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 보험의 능력으로 터뜨려서 그 인생을 품고 사랑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이 사람은 너무나 버겁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여 복음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